네, 전국에 계신 승마를 사랑하는 승마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페나코바의 목소리 아마추어 승마인 정아영입니다. 저 옆에는 저의 또 든든한 파트너시죠. 우리 페나코바의 얼굴 대한승마협회의 이재훈 사무처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소개가 좀 마음에 드셨나요?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하게 대한승마협회 먼저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유 뭐 어쨌든 신선했습니다. 네, 네 신선하게 좀 가봤고요. 아, 요즘에 저희 너무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제가 하영 씨를 오랜만에 봤는데 그래도 예전보다 좀 뭐 이렇게 식사를 좀 잘 하시나 봐요.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요즘에 열심히 저도 이제 말도 타고 훈련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국산마 이전에 그 외산마에서 국산마로 바꿨잖아요. 네, 제가 지금 작년에 데리고 이제 와서 저랑 함께 훈련하고 있는 말이 4살이 됐거든요. 근데 좀 그 아이도 배우고 저도 배우고 있는 단계라서 어려움도 많지만 또 나름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승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또 다시 모였나요? 아무래도 이제 전국 소년 체육대회죠. 그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유소년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올림픽 같은 그런 네, 정말 느낌. 큰 대회죠. 네, 53회를 올해 맞았어요. 작년에 이어서. 맞아요. 저희가 사실 지금 보면은 처음에 그때 이 소년체전을 승마 경기를 처음에 도입한다고 해서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덜 됐거든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얘기가 항상 있었고 체육회에서는 유소년들이 어느 정도 선수들이 충분히 연령층이나 이렇게 충분히 선수층이 확보가 된 이후에 그때 그 소년체전을 열어야 된다라는 주의였고 저희는 일단 열면 선수들이 만들어질 거다 라고 해서 3년 동안을 서로 이렇게 좀 오고 가다가 그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정식 종목이 돼서 지금 한 3-4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한국 마사회라든지 어떤 농림부의 어떤 정책 유소년 발전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한승마협회 약 한 2,500명 정도 되는 선수 등록 중에 작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가 절반 정도가 돼요. 아, 맞아요. 요즘.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진짜 인구가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름대로 이 종목을 하겠다라고 하는 숫자가 점점 어쨌든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승마 종목이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과 꿈이 있다라는 점에서 네. 저는 되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승마협회에서 그만큼 많이 노력해주시고 잘 해주신 결과가 아닐까 말씀드리는 순간 제 장애물 비율 경기 2라운드죠. 이제 90cm의 장애물을 넘게 되는데요. 참가번호 1번 전서윤 선수가 한라제일과 함께 입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전서윤 선수는 2023년도 개최된 제58회 회전배 전국 승마 선수권 대회 장애물 유소년 포니 90클래스에서 중등부 1등을 한 선수거든요. 네, 그 마필인 한라제일은 이제 말하기도 입이 아프죠. 사실 이 소년체전에 마필 대여할 때 한라제일을 대여하고 싶은 선수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성적을 내주고 있는 마필인데요. 정말 믿고 타는 한라제일 그리고 멋있는 전서윤 선수가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기대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좀 이 아쉬운 거는 그 성적은 상당히 좀 좋은데 네. 1라운드 때 좀 규정에 대한 좀 위반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그 감점이 지금 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그거에 개의치 않고 전국 소년체육대회라는 것 자체가 성적도 성적이지만 본인이 어쨌든 평상시 때 해왔던 그런 거를 점검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58초 7위. 네. 네, 좋은 소요 시간은 58초 7이었지만 마지막 안타깝게 11번에서 네, 감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1라운드하고 2라운드까지 감점으로 해서 1라운드, 2라운드에서 지금 감점이 32점이 되죠? 네. 네, 참가번호 2번 일곡중학교 장우진 선수 맏명 얼룩 황제와 함께 입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이번 경기가 일단 먼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1라운드 이제 성적을 역순으로 해서 1라운드 때 가장 좋은 성적 근데 그나마 지금 1라운드 때가 무감점했던 선수들이 지금 28명이 굉장히 돼요.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1라운드 때 무감점했던 선수들이 이제 뒤에 있고
그리고 이제 좀 1라운드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1라운드가 실권이 됐어요. 아. 그러다 보니 앞부분에 지금 괜찮습니다. 위험했었는데 네, 괜찮습니다. 잘 빠져나왔네요. 침착하게. 그러니까 역순으로 2라운드 출전 선수가 출전 순서가 정해진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1라운드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실권이 됐든 아니면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감점이 많다는 얘기겠죠. 네. 그 선수들이 이제 앞번호에 포진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대신 1라운드에서 시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감점이 만약에 4점이다. 그럼 4점 있는 선수들이 쭉 순번이 되고 그 다음 무감점이든 무감 선수가 밑에서 쭉 가는데 1라운드에 어떤 시간을 갖고 얘가 좀 더 빠르니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 네, 지금 장우진 선수와 얼룩 황제 후반부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아까 1번 첫 번째 낙하가 하나 있었고요. 네. 아이고 지금 8번 장일몰 마필이 조금 생각보다 스피드가 좀 없게 느껴지는지 장원진 선수가 굉장히 마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8번, 9번 지금 낙하가 있었고요. 네, 아쉽게도 있었고요. 현재 마지막... 낙하가 지금 3개가 있고 네, 시간도 좀 예, 조금 네, 늦어지고 있죠. 83초가 소정 시간이다 보니 아 시간 감점이 또 있겠네요. 예. 장원진 선수 소요 시간이 85초 08이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시간 감점 3점이 되고 장애가 12점, 총 15점이 되고 거기다가 1라운드가 28점이 되니까 총 토탈은 43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안타깝지만 장호진 선수 소년체전 올해 소년체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고요. 자, 1라운드 같은 경우는 80cm였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2라운드가 90cm가 되고 그 다음에 재경기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참가 번호 4번입니다. 목포 애향중학교 변지선 선수 마명 금빛 마중 입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형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출전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한라마들 같은 경우는 좀 마명, 이름이 조금 독특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금빛 마중도 뭔가 약간 시적이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아니 말씀드리는 순간 거부가 있었어요. 경주마 때 있는 이름 아닐까요? 네, 금빛 아마 마중. 뭐 그런... 금빛으로 마중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좋은 의미인데 조금 이제 거리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 변지선 선수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네 잘 넘었습니다. 거부가 있었지만 전혀 주눅들지 않고 힘차게 경기에 임하고 있는 우리 변지선 선수와 금빛 마중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선수 같은 경우는 1라운드 때 감점이 8점이었거든요. 네. 사실 뭐 입상하기는 어렵지만 쉽지 않겠지만 아이고 일단 이런 그 경험을 통해서 네. 지금 이제 2회 거부 실권이 됐네요. 네, 안타깝지만 네, 변지선 선수는 2회 거부 실권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체전 무대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한 거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네. 절대 속상해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승마에 매진해서 다음에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참가번호 5번 선수가 되겠습니다. 성서중학교 주연후 선수 마명 SS가 되겠습니다. 이 주현우 선수부터가 이제 1라운드에서 감점 4점이었던 선수들이죠. 아, 예. 감점 4점 선수는 몇 명이었나요? 지금 총 5명의 선수가 지금 이 주현우 선수를 비롯해서 5명의 선수가 1라운드에서 감점 4점이었었습니다. 네, 정말 선수들의 기량이 좀 많이 올랐다는 게 저는 좀 체감이 되거든요. 무감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1라운드에서. 그게 저도 이걸 보면서 1라운드에 무감점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아니, 내년에 이제 출전한 선수는 불리한 거 아닐까요? 이제 코스가 더 어렵게 짜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번에 근데 좀 특이점이 보면 1라운드에서 지금 보시면 지금 자꾸 말이 좀 잘 안 갈라 그러죠. 네. 근데 1라운드하고 2라운드에 좀 약간 차이점이 좀 있는 게 네. 이번에 그 경로 설계자 분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저기 차단기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맞아요. 1라운드 때는 차단기가 없어서 아... 그 말들이 좀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오는데 의외로 보면은 차단기를 또 또 무서워하는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아쉽게도 주현우 선수 2회과부 실권이 되겠습니다. 높이도 10cm 높아졌을 뿐더러 차단기가 생기면 이제 말들은 제가 말은 아니지만 들은 바에 따르면 이제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겁을 먹게 되는 그러니까 경험이 많지 않은 마필들은 더 심하겠죠. 겁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차단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수호 장애물에 대한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차단기에 대한 걸 좀 적응하는 맞아요. 그런 훈련들도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예상합니다. 맞습니다.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다음 선수는 주천중학교 소속 선수입니다. 임이윤 선수 마명 자두 입장을 했습니다. 임이윤 선수 멋지게 빨간 자켓을 입고 등장을 했는데요. 자두와 함께 멋지게 1번 장애물을 비워를 했습니다. 네, 주천중학교 소속 임이윤 선수. 마필이 귀여운 이름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빠른 직진성을 보이고 아이고 말씀드리는 순간 요게 이제 마필이 빠르다 보면 이제 말이 흐른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스코프가 높게 뛰지를 않고 직진성을 많이 보이다 보면 그 뒷발에 장애물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부분은 조금 이제 아쉽죠. 선수 입장에서는. 네. 지금 마필은 정말 발걸음도 그렇고 굉장히 의욕적인 것 같아요. 의욕적입니다. 예. 네.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자두와 우리 임이윤 선수. 임이윤 선수는 위에서 굉장히 서두르지 않고 잘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 11번 장애물을 노려보면서 우리 임윤 선수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마지막이 좀 아쉽더라고요. 예. 임윤 선수는 65초 63을 기록을 했고요. 3점이 2개니까 8점이 되겠네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임윤 선수가 그랬다는 건 아닌데 마지막 장애물이 되면 이렇게 좀 약간 아, 이게 마지막이다 하고 좀 내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잘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항상 요즘에 느끼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장면을 좀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선수는 참가번호 7번 선수입니다. 홍성서부중학교 조성아 선수 마명 한이 H 입장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이 나와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주현우 선수라든지 임희연 선수, 지금 이거 나온 조성호 선수 아무래도 뭐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대회는 많이 지역에서는 참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대한승마협회에 주최하는 대회는 지금 보니까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좀 이번 소년체전 때 또 저희가 지금 보지 못했던 선수이긴 하지만 좀 성적을 좀 많이 내서 앞으로 좀 협회 대회도 좀 많이 좀 참여도 하고 또 입상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숨은 보석일 수 있죠. 원석일 수 있습니다. 또 본인 선수 본인들은 얼마나 떨리겠어요. 전국에서 이제 내로라는 전국을 대표하는 선수들과 함께 이런 전국 무대 첫 무대인 선수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될 텐데 정말. 본인의 승마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잘 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성아 선수 약간의 위기가 있었지만 네, 잘 넘었고요. 네. 아, 예, 좀 아쉽네요. 네, 지금 걸음이 조금 계속 어긋나고 있는데 말이 좀 잘 빠져나와주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침착하게 좀 마무리 잘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조성아 선수. 이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 위에 있는 선수들 체감에서는 말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마필 자체도 시합장에 오면 좀 흥분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보는 것보다 한 제 체감으로는 1.5배는 빠르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등자도 빠져 있어요. 조성환 선수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침착하게 경기를 마무리 잘 해주었습니다. 84초 07의 그치. 기록이었고요. 예. 시간 감점 2점에 자유 감점 16점 총 18점이고요. 이 조성환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 1라운드가 감점 4점이니까 총 감점 22점이 되겠네요. 네. 저는 전에 보면 이번에 그런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말이 이제 가라 그랬는데 안 가요. 아. 안 가고 그러다 보니 경기장을 딱 들어오고 나서는 보통 이제 45초가 지나면 네. 카운트다운 되자마자 거기서부터 45초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45초 기간 또 안 갑니다. 아. 그렇게 되면 45초 구간 초과 실권이라고 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고 해서 빵 누르니까 바로 이동하더라고요. 말이 아, 상당히 똑똑한 말이네요.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럴 때는 사람이 이겨야 됩니다. 기싸움을 하는 말들이 있어요. 네. 45초, 45초, 90초를 1분 3초를 버티고 나가는 시계를 볼 줄 아는 말인가요? 상당히 영리한 말인 것 같은데. 말들 맞습니다. 정말. 네, 다음 선수 참가번호 8번입니다. 회원중학교 구승호 선수 마명 명품 입장을 해서 첫 번째 장애물을 넘고 있습니다. 구승호 선수는 2019년도부터 선수 등록이 되어 있고 역시 마찬가지 1라운드 이제 감점 4. 이 구승호 선수 그렇죠. 감점 4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명품이라는 마필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구승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마필들은 소년체전이라는 이름에 맞춰서 소형마들만 출전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국제적인 그 트렌드죠. 그러니까 국제는 규정상 포니를 출전하게 되어 있고 지금 참가하는 선수들의 포니는 최고가 149.9 이하만 참가를 국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 이제 소년체전을 개최를 할 때 3년 동안은 그 조건을 유지를 시켜야 해요. 왜냐면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말을 샀는데 중간에 또 바꿀 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예기간을 준다고 해서 3년을 준 게 있었거든요. 아, 얘기한 기간 지금 네. 요 지금 선수 굉장히 앱된 너무 귀여운 선수의 얼굴이 지금 클로즈업 됐는데요. 73초 69의 기록으로 경기를 마쳤고요. 1라운드 합계 네. 감점 8점이 되겠네요. 네, 안타깝게도 2라운드에서 장애 감점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참가번호 9번 선수입니다. 인천 공항중학교 이소율 선수 마명 밤이 입장을 했습니다. 이 선수까지가 이제 1라운드 감점 4점이었죠. 네,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감점 선수들이 차례로 28명의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이소율 선수는 전년도에 개최된 제50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마장마술 장애물에 각각 출전해서 2년 연속 대회에 이제 참가한 선수입니다. 2년 연속 이제 인천을 대표해서 대표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 이소율 선수가 되겠는데요. 두 번째 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좀 덜 떨릴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아까 좀 있던 걸 제가 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소년체전에 이제 참가하는 말에 대한 이제 높이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151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 2025년 1월 1일자부터는 최고가 149.9로 바꿉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올해 나온 마필 중에 더 이상 참가를 못하는 마필들도 있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또 워낙 또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 뭐 좀 이제 다른 방법을 네, 온전한 방법은 줄이나요? 아니지만 뭐 그런 것들을 좀 하겠다는 얘기들을 잠깐 좀 들은 바는 있어요. 그래서 2cm 줄이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좀 시켜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규정은 잘 따라야 하니까요. 글쎄요. 어떻게 그걸 하실지 참 저도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네, 우리 이소율 선수 굉장히 차분하고 멋지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마필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익숙하지는 않은 마필인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네. 장애물에 있어서 겁이 없이 굉장히 잘 임해주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믿음이 가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이소율 선수도 위해서 굉장히 마피를 잘 도와주고 있고요. 마지막 장애물 넘었습니다. 80초 39의 기록이었고요. 지금 처음으로 현재 무감점이 들어왔네요. 네.
현재 1위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1라운드가 좀 아쉽지만 감점 4점이 있어서 1, 2라운드 합계는 감점 4가 되지만 그래도 지금 이번 2경기 10cm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네, 성적 무감점 아주 좋습니다. 네, 다음 참가 번호 10번입니다. 관평중학교 소속이죠. 신우빈 선수 마명 다위노 5 입장을 했습니다. 네, 다위노 5라는 마필과 신우빈 선수가 입장을 해서 이제 장애물을 둘러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선수부터는 1라운드 이제 무감점 선수가 출전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선수는 2022년 제57회 회전부의 전국 생활체육 승마 선수권 대회 장애물 60클래스에서 1, 3위를 기록한 바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소년체전 같은 경우는 평소에 본인이 많이 타던 마필과는 달리 최고의 이제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필을 대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습량이 많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호흡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경우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신우빈 선수는 이제 2회 거부로 실권이 됐습니다. 네, 다음 선수 참가 번호 11번. 아, 우리 정혜연 선수 나왔습니다. 장기중학교 소속의 정혜연 선수 마명 청초 입장했습니다. 정혜연 선수가 누구죠? 처장님 아시나요? 지금 보니까 전년도 네. 네. 디펜딩 챔피언이죠.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정혜연 선수도 키가 많이 컸어요. 참 아가아가 했는데 정혜연 선수의 강점은 청초라는 마필이 대여 마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청초라는 말과 굉장히 많은 성적을 낸 선수예요. 뭐 대표적으로 작년에 1등을 했고요. 아 그때도 저 말하고 같이 네, 나왔던 네. 거죠? 그때 네. 제가 작년에 저희가 중계를 했을 때 했던 말인데 청초호가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거세를 안 한 순말이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활동적이고 좀 세다는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필이어서 많은 어른들을 좀 낙마를 시켰던 마필이었거든요. 워낙 세고 무서운 말이었는데 혜연 선수가 너무 잘 컨트롤하고 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지다 했는데 작년에 진짜 일을 냈었거든요. 상당히 차분하게 말을 타네요. 굉장히 차분하고 성격도 좀 차분하고 네 조용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조용한 기수와 뜨거운 마필의 조합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이제 상극 때문에. 네. 밑에선 바쁘고 이제 위에서는 이제 네, 좀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이 마필한테도 너무 자극이 가지 않고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정혜연 선수 지금까지 무감점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손도 높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정혜연 선수. 아이고, 아쉽네요. 아, 이게 좀 거리가 미스가 난 것 같아요. 좀 약간 주춤하면서 뛰는 바람에 네, 감점이 있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좀 우승은 좀 쉽지 않겠습니다. 양보를 하는 미덕을 보여주나요? 네, 그 처장님께서 작년에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아, 네. 말씀드린 순간 정혜연 선수는 72초 4고 네, 예, 감점 4. 1, 2라운드 합계 감점 4가 되겠죠. 네, 네. 표정이 조금 시무룩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혜연 선수 또 다른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해 한 해마다 이제 마장마술 장애물 MVP를 번갈아가면서 준다고 들었어요. 네네. 작년 같은 경우는 MVP가 마장마술에서 나왔다고 맞습니다. 들었는데 네. 그러면 올해 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장애물 우승한 선수가 MVP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해 홀수 연도에는 마장마술, 짝수는 장애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그 최우수 선수를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아까 그 정혜연 선수가 조금 아쉽긴 한데 올해 만약에 무감점이 됐었다고 하면 그러면 최우수 선수까지도 같이 받는 건데 그 부분은 그건 좀 아쉽네요. 네, 지금 뛰고 있는 선수는 참가 번호 12번 동네 여자 중학교 이수빈 선수가 되겠고요. 마명은 브랑카가 되겠습니다. 네, 이수빈 선수의 2023년도죠. 전년도 개최된 제20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생활체육 전국 승마대 장애물 90클래스 초등부의 3등을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이수빈 선수도 저 기다리는 자세와 굉장히
잘 타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우리나라에 보면은 1년에 그래도 대회가 한 50개 전후로 개최가 되고 있잖아요. 네. 특히 유소년 경기들은 대부분 경기에 유소년 경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 저희 협회가 아닌 지방에서 개최한 대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선수들이 시합을 또 많이 뛰고 이를 말을 접하고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잘 타는 것 같아요. 네. 우수한 선수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수빈 선수는 지금 굉장히 좀 마피를 기다리면서 한 걸음을 더 만들어서 장애물을 뛰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초는 조금 아쉽습니다. 80초 4.55의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무감점. 뭐 좋습니다. 일단은 뭐 1라운드도 무감점, 2라운드 무감점이니까 제 경기 일단 처음으로 나가게 된 선수가 네. 되겠죠. 그쵸. 이번에는 무감점 위주로 그렇게 작전을 짜서 나온 것 같아요. 네. 좋은 작전이었습니다. 이수빈 선수. 다음은 참가번호 13번 포항제철중학교 차민준 선수. 마명 으뜸할라 입장을 했습니다. 네, 이 선수 뭐 전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소년 체육대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 출전한 바가 있고 1라운드에서 이제 무감점한 경북 대표 선수입니다. 네, 으뜸할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요. 이름처럼 제주에서 온 마필로 알고 있고 이제 한라마가 되겠죠. 굉장히 좀 빠르죠? 빠르고 용감한 마필로 알고 있습니다. 생긴 것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네요. 으뜸할라. 차민준 선수 2번에서 주춤하려는 순간 채찍으로 마필을 좀 독려를 해서 빨리 넘자라고 했고요. 잘 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차분하게 잘 경기를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민준 선수와 으뜸할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라운드 이제부터 나오는 선수들은 1라운드가 다 무감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무감점 위주.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잘 버텨주었고요.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네. 다시 재도전을 하는데 마필이 저 차단기가 있어요. 그렇죠? 차단기에 연속 장애물 6AB 연속 장애물이기 맞아요. 때문에 마필에게는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장애물이었거든요. 근데 선수들도 1라운드 때는 아까 말씀하신 차단기가 없었는데 네. 보면은 아까 운동할 때 보면은 의외로 차단기를 좀 거부한 말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은 1라운드는 상대적으로 무감점이 많았는데 2라운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높이도 조금 올라갔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어떤 차단기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선수들이 잘 대응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번 선수입니다. 광해원 중학교 남도윤 선수 마명 물결이 되겠습니다. 네, 이 남도윤 선수 2023년도 개최된 제39회 대통령이 전국 승마대 장애물 100클래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초등부 선수였나봐요. 그래서 초등부에서 3위를 기록하고 지금 이번에 지금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뭐 이 선수 역시도 좀 전년도 벌써 보면 100클래스인데 초등부 때 벌써 100클래스 뛴 선수니까 훌륭한 선수예요. 아무래도 90 정도는 뭐 충분히 본인이 네, 지금 좋은 성적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더블이자 이제 말씀하신 차단기 장애물에서 마필이 살짝 주춤했는데 남도윤 선수가 잘 보냈고요. 네, 지금 차분하게 끝까지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물결이랑 남도윤 선수가 좀 호흡을 계속 맞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안정적이고 둘의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아요. 물 흘러가듯이 정말 물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말 이름도 좀 잘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결. 네, 마지막 장애물 넘었고요. 72초 97. 네, 무감점이죠. 네, 그럼 역시 두 번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경기 출전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 지금 선수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14번까지 왔죠. 네. 그러면은 두 명. 물론 뭐 앞번호에 상대적으로 좀 감점이 좀 있는 선수들이 좀 있으니까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좀 선수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라운드가 좀 만만치 않구나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15번 선수 입장을 해 있습니다. 서울 아카데미 국제학교 양다솔 선수 마명 슈퍼스타 입장했습니다.
역시 뭐이 양다수 선수 지금 뉴튼 아카데미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 개최된 제39회 대통령기 전국 승마대 장애물 100클래스 중등부 경기에서 1, 2위를 기록하였고 110클래스도 뛰었어요. 110클래스에서 2위까지 입상한 선수입니다. 네, 양다수 선수는 작년에도 슈퍼스타와 함께 소년체전의 경기에 임했었고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양다솔 선수도 키가 더 큰 것 같아요. 훈훈합니다. 그냥 성인 선수 같은데요. 그쵸? 키만 봤을 때는. 진짜 저 양다솔 선수 정말 아이 때, 아기 때 봤던 것 같은데 정말 키만큼 승마 실력도 하루하루 쑥쑥 자라고 있는 보기만 해도 뿌듯한 그런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이런 게 이모 마음. 한참 위로 올려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 아쉽네요. 방금 네, 낙하. 제가 주책 떨고 있는 사이에 아쉽게도 낙하가 하나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잘 경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다수 선수는 이렇게 작은 마필이랑도 경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 좀 큰 마필이랑도 많은 성적을 내고 있는 또 선수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가 항상 기대되고 있는 기대주이지 않을까. 지금 사실 저 말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마장마솔 선수 같다고요. 그렇죠. 키만 봤을 때. 다리가 길고 네. 키가 크죠. 네, 양다솔 선수 69초 51의 기록을 냈고요. 아쉽게도 장애 감점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4점 감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 선수입니다. 16번 선수죠. 영광 옥당 중학교의 박의진 선수 마명 캐리 YG 입장했습니다. 이 박의진 선수, 네, 올해 개최된 충계 전국 학생 승마대 장애물 90클래스 중고등부 2위 차지했고요. 이번 이제 1라운드 역시 뭐 무감점한 선수이죠. 네. 충계면 정말 큰 대회예요. 그렇죠. 네. 네. 학생들은 뭐 어차피 이 충계 대회가 됐든 협회가 주최한 대회, 학생 승마협회가 됐든 아무래도 입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대회 또 이런 비슷한 또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항상 그날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좌지우지하지만, 근데 하지만 보통 뭐 그 대회 입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거죠. 그렇죠. 훌륭한 선수인데 아쉽게도 1번에서 약간 네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리도 굉장히 용감한 마필이고 박의진 선수도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을 잃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약간 그 거리가 좀 잘 서로 좀 뭐가 안 맞은 거 같죠? 거리가 안 맞아서 네. 예, 네. 좀 아쉬운 이게 거. 더블일 때는 저렇게 좀 엇박이 나면 마필이 좀 겁을 먹어서 두 번째 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박의진 선수가 본인의 좀 실력을 믿고 조금 더 과감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잘하는데요. 네, 조금 아쉽습니다, 박의진 선수. 좀 아쉽네요. 네. 네. 자신감 있게 끝까지 좀 마무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이런 거부가 좀 있고 하다 보니 더블에서 아까 좀 거부를 걸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오버가 돼서. 네, 시간은 오버가 됐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완주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게 소년체전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물론 그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승마를 시작하는 선수들한테 이제부터 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니까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준 박의진 선수 105초 65의 기록이었고요. 아쉽지만 잘 마무리해줬습니다. 네. 네, 다음은 참가번호 17번 선수 인천초원중학교 김남훈 선수 마명 썬파워 입장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남훈 선수 좀 잠깐 반말해도 되나요? 남훈아 화이팅! 아유 우리 남훈이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너무 많이 컸어요. 남훈 선수가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같은 승마장에서 같이 훈련을 하던 선수인데 오 키도 많이 크고 그때는 이제 초보 때부터 함께 했었거든요. 근데 네. 아유 이렇게 커서 소년체전을 나왔어 남훈아. 너무 반갑다 잘해. 근데 이게 선수들을 이렇게 제가 얼굴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잖아요. 네. 중학교 뭐 이제 1학년도 있을 수 있고 뭐 3학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보면 근데 이게 중학생들도 보면 어떤 친구들은 이제 2차 성징이 된 친구가 있고 아닌 친구도 있고 아까 보는 전에 있던 그 친구보다는 상당히 앳돼 보여요. 아직 네, 앳돼 보이는데 우리 남훈 선수가 얼굴이 진짜 작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컸습니다. 남훈 선수 긴장하지 말고 워낙 잘 타요. 더 체구가 작았을 때부터 큰 말도 탔던 선수였기 때문에 본인 실력을 믿고 차분하게 좀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력만큼만 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훈 선수. 가 있었고요. 괜찮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이제 아이고 아쉽습니다. 참... 여기서 좀 거부가 많이 나오네요. 이게 지금 아까 봐도 6번 특히 더블에 차단기가 있는데 여기가 많이 지금 선수들이 이 부분에서 네. 좀 성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아쉽지만 우리 김남훈 선수 이해 거부 실권이 됐죠. 네. 다음 네. 이제 문서정 선수죠. 네, 문서정 선수 한라중학교 소속이고요. 마명은 왕중 왕별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제주에서 출전한 선수로 말 이름답게 왕중 왕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힘차게 오, 마필이 아이고. 아, 너무 아쉽습니다. 네, 굉장히 힘이 찼는데요. 앞발 구르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네요. 이 마필도 굉장히 좀 성실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장애물을 보면 돌진하고 있는 마필. 잘 위에서 잘 기다려주면서 거리를 잘 봐주길 바랍니다. 우리 문서정 선수. 네, 굉장히 마필이 너무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끝까지 침착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두 개의 낙하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 마필이 굉장히 저는 타보지 않았죠. 목도 두껍고 힘이 좀 셀 것 같거든요. 근데 어린 선수가 끌리지 않고 차분하게 경기를 임하는 모습 보니까 기특하고 멋집니다. 문서정 선수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뭐 비록 낙하 두 번은 했지만 그래도 뛰고자 하는 그게 좀 적극적이에요. 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제 스타일인데요. 아까 좀 그거만 실수만 안 했었으면 나는 정말 예. 완주를 했습니다. 73초 20의 좋은 성적이었고요. 감점 예 낙하 두 개다 보니까 1라운드 합계 감점 8점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선수는 19번 선수가 되겠습니다. 온양중학교 소속 최정수 선수가 되겠고요. 마명 듀크 F 입장을 했습니다. 멋진 까만색 페나코바 자켓을 입고 입장을 했네요.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중학생 때까지는 이제 프로텍터 안전 조끼가 필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켓을 아무리 예쁜 거를 입어도 사실 가려지기 때문에 속상한 부분 별로 신경 안 쓸까요? 저라면 살짝 속상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안전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은 프로텍터 안전 조끼를 입어야 합니다. 네, 최정수 선수 앞에 출발하면서 마필 엉덩이를 톡 때렸어요. 좀 이제 시동을 건 거죠. 그렇죠. 저는 최정수 선수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데 굉장히 좀 열정이 있고 좀 멋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처음 보지만 약간 뭔가 반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지금 마의 구간 6A에 지금 진입했거든요. 네, 힘차게 아이고 아 6A가 쉽지 않네요. 아무래도 항상 보면 저도 다른 부분은 그렇지만 6A 부분을 과연 넘느냐 안 넘느냐 아이고, 그 부분이 사실 좀 더 유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선수 스스로 심리적으로 쪼그라들면 안 돼요. 네, 잘 넘겨주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된 거거든요. 마필이 거부한 거를 자기가 다시 뛰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본인한테도 그렇고 마필한테도 굉장히 좋은 학습이자 경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정수 선수.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차단기가 있고 더블이고 한번 거부를 하면 제가 쪼그라들어가지고 그게 마필한테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는 지금 최정수 선수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기특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물론 이제 선수도 그렇고 말도 그렇지만 특히나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선수의 마음이 이제 기자를 통해서 마필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강한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한 마음가짐의 우리 최정수 선수 88초 79의 기록이었고요. 네. 네, 감점이 시간 감점 6점, 장애감점 네. 4점에서 총 감점 10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안전이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총 참가한 선수가 총 38명이고요. 그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중간 정도 됐을 때 이럴 때 마장 정지 작업을 하고 그리고 마장 이제 고르지만 아까 같은 경우는 특히 6A 부분 앞에서 거부가 좀 많이 있었고 하다 보니 땅이 좀 많이 파였겠죠? 그렇죠. 일단은 좀 그런 부분을 다시 땅이 좀 평평해야 또 다음 말들한테 또 이게 안전하니까요. 피겨스케이팅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음 파였을 때? 네, 얼음 파였을 때 중간에 이제 정비하는 것처럼 이제 마필들이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땅이 파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딱 중간에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후반부가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특히 이제 후반부 뭐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엔트리를 시도당 다 내지 않습니까? 엔트리를 내다 보면 그 각 종목당 보면은 두 명, 세 명, 마장마술 2, 장애물 세 명에 대한 엔트리를 내게 되는데 그럼 그 중에서도 보면 늘 그렇지만 꼭 에이스라든지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서 볼 때 제일 잘 뛰는 선수를 뒤에다가 포즈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뒷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지금 아까까지 있던 경기보다는 더 조금 더 기대를 네. 기대감을 이만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네, 저도 그럼 큰 기대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2라운드 이제 중간 마장 정지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고요. 이제 후반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